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저 오늘은 오늘의 모델 분을 데리고 머리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의무경찰로 전역 한 두 달 남은 군인입니다. 그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 의무경찰이면은 로꼬 씨 본 적 있어요? 아, 저희 단에 소속돼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좀 신기하더라고요. 말 많이 해요? 말은 못 썼고 자주 뵙긴 하죠. 아, 그래요? 네네네. 저 로꼬 씨 머리 많이 잘랐었는데. 나중에 만나면은 드레이크한테 머리 잘랐다고 말해요. 그러면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커트는 무거운 감이 좀 있어요. 네. 이거를 좀 더 가볍게 많이 빼고 깔끔하게 하고 라인 자체를 조금 올려서 깔끔하게 사이드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마 위치 어때요? 괜찮아요? 보통 몇 미리로 했어요, 옆에는? 아, 1mm로. 1mm? 1mm의 규정이에요? 네. 옆이 항상 그려가지고. M자가 좀 있네요. 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짧게 해드릴게요. 옆에는 제로 페이드로 진행할게요. 정말 부단합니다, 정말. 아, 네네. 얼마 안 남았네요. 행복해요. 아, 그래요? 사실 의무경찰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서울 의무경찰은 좀 힘들거든요. 왜요? 시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에 시위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시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들 뻘 아니에요? 때마다 다른데 끝에 석방 요구하는 사람들은 안 돼! 나이 있으신 분들이고. 아, 아직도 박근혜 그분 석방하는 그런 느낌 있어요? 네.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자, 이 정도 길이 어때요? 아, 너무 좋고 괜찮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 있었는데 네. 최근에 헤어져서 최근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부대인데 안 맞은 그런 거 같아요. 이때 전에도 그렇게 만났었고 이제 군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싸우기도 하고 힘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합의하에 헤어진 거예요 그냥? 그냥 약간 헤어지자 말도 없이 뭔가 되게 싱숭생숭하지 않아요? 다시 연락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데. 아, 오래 만났어요? 한 2년. 와, 그 정도면은 생각 많이 날 것 같은데. 헤어진 커플들이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다시 커트를 하는데 아직 간신하고 간다. 근데 사실 이거 응모하는 것도 제가 좀 그 전 여자친구가 이제 응모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럼 한마디 해줘야죠. 전 여자친구 때문에 나온 건데. 고마워. 그럼 여자친구도 저를 부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이벤트 하는 걸? 아, 제가 알려줬는데 그래서 응모 바로 해라 이래가지고. 아, 응모를 해라? 네. 드레이크님은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래, 해볼게요. 저도 여자친구가 이건 보고 있을 텐데 연락 줘. 외출 나온 거예요? 주일에 한 번씩 외출. 아, 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여기는 페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여기는 아직 라인을 지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이런 이 정도의 라인이 아직 남아있죠. 이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이게 페이드. 보통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 출근해서 영상 찍거나 그런 거 영상 찍잖아. 자, 이제 이 아래 부분은 다 정리했어요. 이제 윗머리 정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만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요? 만들고 싶죠? 맨날 하려고 합니다. 클럽은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뭐가 위험해? 말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물봉? 그건 아닌데 꽃뱀도 많고. 꽃뱀은 제가 봤을 때 클럽에 없는 것 같아요. 꽃뱀은 클럽보다는 나이트에 많지 않아요? 저는 나이트는 한 번도 안 가봤죠. 돈을 쓰려고 가는 거잖아요. 네. 탭을 잡는 순간부터 딱 돈이고. 자, 이제 커트는 끝내놨고 이제 샴푸하고 올게요.
발라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스타일링 해드릴게요. 잘생기게 잘 나오네요. 헤어 크림 같은 건데 네. 발라놓고 드라이를 하면은 드라이 잘 나와요. 저 드라이할 때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항상 이렇게 떠가지고 드라이 형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포마드를 살짝 이 정도 덜어주세요. 덮어 했잖아요 이렇게. 나랑 처음에 네. 다음 여기 뜬다 했잖아요. 여기를 좀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돼요. 저 포마드는 네. 어떤 거를 써야 좀 소프트한 포마드를 쓰면 좋죠. 하드한 것보다는 네. 좀 하드하게 연출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소프트한 포마드가 제일 좋아요. 자 발라놨고 그 다음에 이런 빗으로 짧은 빗으로만 하면은 네. 챙이 너무 좁고 그래서 정갈한 느낌을 많이 내요. 영상에서 많이 봤던 네. 것 같아요. 빡센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자 이렇게 오늘 모델분을 데리고 커트를 한번 진행해 봤어요. 커트 한번 진행해 봤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바보샵 사실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고 또 계속 꾸준히 올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빰